네, 국립한국문학관 충북 후보지가 청주와 옥천으로 확정됐습니다. 도내 예선전은 끝났지만 다른 시도와의 본선 경쟁은 더 만만치 않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문학관 유치에 나선 청주시는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의 고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문화 기반 시설은 물론 청주공항과 KTX 오송역 등 우수한 접근성을 강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옥천군은 향수의 시인 정지용을 내세웁니다. 이미 조성된 지용문학공원을 후보지로 정부 평가를 의식해 유경수 생가가 인접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예선에 합류한 음성과 괴산도 문학관 유치 열기가 뜨겁습니다. 음성은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생가를, 괴산은 임꺽정의 벽초 홍명희 선생 생가를 후보지로 내세워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개 시군의 치열한 접전 끝에 한국문학관 충북 후보지는 청주와 옥천 두 군데로 확정됐습니다. 제안서를 좀 더 보완하고 이렇게 개선해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25일 안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예선은 끝났지만 본선 경쟁은 더 치열합니다. 충북은 물론 서울과 인천, 대구, 광주, 강원 등 전국적으로 치열한 유치 경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종 후보지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후보지를 최종 선정해 오는 2019년까지 국비 450억 원을 투입해 한국문학관 건립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